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1월 29일 신미일에 대해서 오늘의 운세 또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잠깐 낮에 시내를 좀 나갔는데요. 제가 마스크를 쓰고 나갔거든요. 근데 절반 이상이나 마스크 안쓴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뉴스에서는 엄청 심각하게 나오는데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서 괴리감이 좀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도 여러분 청결에 항상 신경 쓰시고, 예, 외출 다녀오시면 어쩔 수 없는 외출 경우 꼭손 씻으시고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자, 오늘은 신금이 주인공이죠. 신금이 주인공이고, 그리고 저그 댓글에 제가 답변 드리긴 했는데, 그 비견, 겁재, 정재, 편재, 상관, 식신, 정관, 편관, 편인, 정인 이런 육친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제가 여기다가 링크 쫙 걸어놓을게요. 그 링크 꼭 하고 클릭하시면 건너가셔서 육친 보는 방법 기본적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신금이네요. 예, 매울신자. 제가 라면 봉지에서 참 많이 보는 글자죠. 말 그대로 매운 글자입니다. 이 매운 글자가 오늘 주인공이 되었고요. 거기다 오늘 또 충미충이 일어나죠. 충미충이 이렇게 일어나요. 그리고 임묘지가 또 오늘 걸리네요. 신미일이니까. 제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글자이지만, 글자가 개인 취향일 수가 있나요? 저희는 싫어도 60갑자를 계속 돌려야 되니까. 자, 여기 오른쪽에 오행상생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기둥은 기해라고 적어놨죠? 예, 지금 태어나는 아기들은 뭐라고요? 돼지띠, 돼지띠라고요. 돼지띠의 아이들이에요.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지금 경자년 아니에요?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이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조금 지겨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매일매일 또 새로운 분들 들어오시니까요. 이 경자년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기운적으로는. 하지만 태어나는 아가들은 돼지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저희가 이제 한 해가 탁 체인지 될때 컴퓨터에서 이렇게 디지털 방식으로 탁 하고 체크탁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슬근슬근슬근 넘어가요. 무슨 말이냐면 하늘이 먼저 열리거든요. 어떤 해에 기운이 들어올 때. 그리고 땅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나중이죠. 우주를 이루는 가장 마지막 라스트 단계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소우주라고 그러는 거고요. 하늘에게 열리는 부분은 자월일 때 열려요. 병자월일 때 이미 열렸기 때문에 지나갔고요. 지금은 정축월이죠. 여기죠. 축월에 땅에게 열립니다. 저희 여기서 있습니다. 그럼 땅까지 열리면 이제 라스트로 사람에게 열리거든요. 이때가 무인월. 이제 인월 때 사람에게 열리고 이때가 띠가 바뀌어요. 이때 비로소 경자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인월 전까지는 돼지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입춘을 기준으로 2월 4일, 2월 5일 양력 그 날짜가 되어야 띠가 바뀝니다. 그래서 사주는 절기로 보시는 절개학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자, 보시면 정화와 기토가 먼저 와 있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기토는 여기 있겠고 화는 여기 있겠죠. 관성과 재성이죠. 정화는 편관입니다. 네, 기토는요. 편인이 되겠죠. 네, 해수는요. 식성이 해당이 되겠죠. 상관입니다. 축토는 편인이 되겠고요. 그렇죠. 미토는요. 미토도 편인이 되겠습니다. 근데 짜잔, 보시면 지금 오늘 하루 일진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미토에서는 임묘되는 글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아시겠지만, 갑목, 그리고 계수, 이렇게 임묘가 되겠죠. 갑목은 오늘 주인공이 신금이잖아요. 그래서 갑목은 재성이 돼요. 정재죠. 계수는요? 식신이죠. 정재와 식신이 임묘되는 하루라는 거죠, 오늘이. 이 글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글자도 보실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이 바로 갑목과 계수라는 거죠. 이 글자 두 개가
우리 임묘가 되는 부분이고, 신밀 자체는 쇠지예요. 이 신금이 이 미토에서는 쇠지가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예. 정축 이렇게 기둥으로 저는 적지 않고요. 이제 신금이 오늘 주인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인공 일간 입장에서 봅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신금 입장에서 해, 자, 축. 해자축의 축이죠. 양지가 되겠죠. 네, 그러면 해라는 거는요. 해, 자, 축이잖아요. 해자축, 해자축. 목욕지가 되겠죠. 그래서 신금분들께 어떤 하루가 되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글자 자체만 오는 신금이 주인공일 뿐이고 오늘 또 에너지를 볼수 있겠습니다. 충미충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충미충은 충 중에서 가장 약한 충이라 그렇게 중요한 충은 아니에요. 오늘 에너지는 어떤 또 일들이 일어날까요? 쭉 봤을 때 그렇게 막 충미충에다가 해수에다가 밑에 돌아다니는 글자들 한번 속성을 쑥 보시면 이 글자들 속에도 또 여러 가지 글자들이 있잖아요. 지금 기해년 같은 경우는 거의 하반기 말이라서 임수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고 정축월이기 때문에 계수와 신금이 흘러갔고 기토가 지금 나머지 18일 동안 힘을 쓰고 있죠. 그래서 밑에는 지금 탁수가 막 흘러가는 상황이에요. 탁수가 흘러가는 상황이고, 미토가 지금 오늘 일진으로 왔죠. 미토는 또 이제 또 얘기를 해보자면은 정화도 있을 것이고, 또 을목과 기토가 있단 말입니다. 기토가 또 있죠. 기토 임수예요. 그다지 오늘은, 제가 한숨 쉬어서 정말 죄송한데, 이렇게 기토가 밑에 있으면 굉장히 말들이 마른 날이에요. 말. 달리는 말 말고, 우리 하는 말. 입. 소문. 구설. 또, 거짓 소문. 이런 것들이 꼬리를 물게 될 거예요. 부딪히잖아요. 실제적으로 꽝꽝꽝 부딪히는 것은 아니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매울 신자가 오늘 주인공이다 보니까, 이 신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다지 반갑지 않은 거죠. 왜냐면 밑에 보시면 이렇게 기토가 있고 또 여기서 보면은 또 상관성이잖아요. 이건 또 편인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일. 이 편인은 어떻게 보면 조상도 될 수가 있거든요. 나한테 조상인데 나의 과거로 저는 볼게요. 과거. 지나갔던 일들. 패스트. 그런 과거에 있었던 일 때문에 없었던 일들, 거짓 소문, 막 확장된 소문들. 왜냐면 이게 목욕지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막 확장돼가지고 막 발이 없는 말들을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스스로의 어떤 의지로 움직이기보다는 주변의 환경이라던가 내가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거대한 계획에 의해서 끌려가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또 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에너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한번 흘러가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갑목입니다. 갑목분들은 오늘 관성이 들어왔죠. 정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갑목이랑 계수가 임묘를 하는 이 미일이 왔죠. 임묘지라는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결혼을 하신 여성분들은 오늘 잘 들어주셔야 되는 게 남편분의 상황이 오늘따라 능동적이지 못하고 특정 장소에 갇혀서 있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또는 미디어의 파장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될수 있어요. 미디어의 파장 때문에 본인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큰 영향을 받게 될수 있고요. 또이 갑목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전혀 발전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발전의 여지가 없다는 뜻은 일이 잘안 된다는 얘기죠. 수출품이 막힌다거나 또 배송품이 한 자리에서 멈춘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묶이는 거예요. 매여 있어요. 내 의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오늘 갑목분들의 상황입니다. 그냥 묶여서 매여 있고 멈춰 있습니다. 이제 을목입니다.
을목분들은 편관이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양지에 놓이게 됩니다. 전혀 내가 손대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사업 혹은 새로운 일을 오늘 준비를 들어가게 될수 있어요. 또 여성분들은 새로운 이성과의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팅을 하신다거나 누군가한테 전화번호를 혹은 SNS 메시지 주고받을 수 있는 아이디를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병화입니다. 병화는 재성에 들어왔죠? 정재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쇠재에 놓이게 되는데요. 아버지라던가 부인이라던가 이런 주변 가족들에게 굉장히 오늘 든든하게 의지가 되겠습니다. 또 금전운이 오늘 좋아서 큰 돈은 아닌데 소액의 돈이 입금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병화분들은 아싸 하고 또 이제 장바구니에 뭔가 담아서 또 쇼핑을 할수 있게 되고요. 어쨌든 누군가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입금자 명으로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선물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선물식의 돈이에요, 이거는. 선물. 금전이 일반 어떤 내가 정당하게 일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금전적인 선물이 들어와요. 그다음에 정화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재성은 재성인데 이게 편재예요. 편재는 내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 돈이거든요.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적으로는 관대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경제활동에 집중을 할수 있고 일구게 되는 힘이 바로 재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제 활동을 집중하고 또 이제 일구는 힘이 굉장히 강한 날이 되겠고요. 문제는 이제 본인의 생각이 굉장히 지나치게 강해요, 오늘. 그리고 이제 이런 실천력 자체가 계획에 못 미치게 될수 있기 때문에 일의 마무리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불평불만만 많은 사람으로 외부에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미지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이제 무토입니다. 무토분들은 상관이 들어왔습니다. 또 환경적으로는 쇠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일적으로 어떤 누군가한테 큰 도움을 받게 될수 있어요. 무토분들은. 이게 위기를 넘기는 날이 될 수가 있는데 오늘은 본인의 사고라던가 어떤 실수가 일어나게 되어서 그 부분을 수습해주는 해결사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위기를 넘기게 되고 한시는 넘기게 되는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그분한테 개인적으로 감사를 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거고요. 아마 오늘 귀인이 들어오실 것 같아요. 이제 기토입니다. 기토분들은 식신이 들어왔죠. 이 신금이 식신이 됩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관대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주변에서 본인의 능력이라든가 재능, 일에 대한 이런 실력,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토분들이 프리랜서예요. 어떤 결과물을 잘 만들어내시는 분들인데 그런 능력을 시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문장으로 좀 이걸 표현을 해드리자면 완벽하지 못한 재능이 이런 반대파의 무리 때문에 처량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처량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기토분들은 모함을 당한다거나 이제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경금으로 넘어가 볼게요. 경금분들은 어떻습니까? 겁재가 들어온 날이죠.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관대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친구 또는 가족, 회사 동료들, 이런 주변 사람들의 어떤 생각 없는 섣부른 행동 때문에 나조차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겠습니다. 발이 묶인다거나 어떤 특정 장소에 아니면 갇힌다던가 아니면 그렇게 자유를 뺏긴 상황은 아니지만 구설이라던가 송사라던가 이런 것에 연루될 수가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금 볼까요? 같은 글자가 들어온 날이죠. 신금분들은 비견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쇠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본인을 도와주게 되는 상황이 오늘 벌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물질적인 도움이 들어올 수가 있고, 혹은 물질적인 도움이 아니더라도 원거리, 그러니까 장거리로 떨어지는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원거리에서 어떤 어려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도움을 원격으로 받게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임수를 보겠습니다. 네, 임수분들은 오늘 정인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양재 놓이게 되겠습니다. 학업이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날이 될수 있는데요.
시험 접수를 하시게 된다거나 혹은 유학을 가고자 하는 학교를 등록 과정을 오늘 진행하시게 될수 있고 사무실을 이사를 가게 되어서 그런 이사를 가게 되는 부동산 계약을 또 맺게 될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사인을 한다거나 도장을 찍는다거나 그런 개인과의 어떤 약속 진행을 위해서 서류를 작성을 하신다거나 이런 일들이 오늘 많이 벌어지게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개수입니다. 편인이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임묘지에 놓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을 하고 경청하는 능력이 오늘 굉장히 떨어지는 날이 됩니다. 계약이라든가 어떤 거래, 물건 구매 이런 부분들이 늦어진다거나 지연이 되거나 보류가 된다거나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환불 요청도 했는데 환불 요청도 뭐 50일씩 걸린다거나 굉장히 매끄럽지 않은 과정이 발생이 될수 있어서 개수분들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간별 운세를 또 진행을 해봤고요. 오늘 이제 거의 2월 다 됐죠.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월별 운세는 이제부터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월별도 따로 올리고 또 이런 식으로 일별도 따로 올리고 했는데 좀 질적으로 통일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의 운세 모든 걸 제가 그냥 쏟아붓기로 결정을 했어요. 많이 좀 고민을 해봤고요. 월별을 올릴 수도 있겠죠. 제가 시간 내서 따로 뭐 실시간 방송 진행하거나 녹화로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그다지 제가 들였던 노력에 비해서는 댓글이라든가 반응 자체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월별 운세 자체가. 그래서 그냥 오늘의 운세 안에 모든 것을 다 그냥 넣어서 매일매일 좀더 풍부한 운세 영상을 만드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그냥 월별 따로 뭐 이렇게 하지 않을게요. 다만 이제 이것도 조금 진행이 되면은 다른 주역으로 조금 보강을 한다거나 아니면 상반기 또 하반기 또 내년 2021년도 운세 또 제가 여름부터 제작을 들어가야 되니까 차라리 여기에 집중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다른 사주 강의 영상들 좀더 올린다거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월별 운세는 따로 의무적으로 올리지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또 실시간 영상 방송 또 진행할 테니까요. 커뮤니티 탭이 있어요. 제 유튜브 핸드폰에서 보시면 컴퓨터에서 보셔도 마찬가지인데 커뮤니티 탭에 언제 몇 시부터 한다 이런 공지를 올리고요. 시간은 보통 밤 10시부터 시작을 해요. 그건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된 거니까 예, 아마 곧 날짜 정해서 제가 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밤 되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